베트남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가세 인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된다. 이에 따라 부가세는 현행 10%에서 8%로 2%포인트 낮춰져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. 그러나 정부 안대로 통신, 부동산, 금융, 정보기술, 금속금속가공, 광업, 석유정제, 화학업종 및 모든 특수세 과세 대상 등 11개 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. 일부 의원들은 부가세 인하 적용 대상을 모든 상품 서비스 그룹으로 확대하고 인하폭도 5%포인트로 확대해 적용 기간을 2024년 중반 또는 내년 말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처리되었다. 국회 상임위는 부가세 인하 대상과 인하폭 확대 및 적용 기간을 연장하면 지나친 세수 감소로 나라 살림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동의하며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. 따라서 하반기 동안 부가세 인하로 세수는 약 24조 동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. 요약하면 베트남의 부가세 인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부가세율은 10%에서 8%로 낮아졌습니다. 이 인하는 연말인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.